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이 살았다. 1000년도 더 전에. 1000년 전보다 그 이상 1000년도 더 전에. 비록 바이킹들이 보통 여겨졌을지라도 잔인한 침략자들로 알려졌을지라도 여겨졌을지라도 그들은 또한 숙련된 항해사들이었다. 그들은 잠깐만 있어봐. 그들은 모모인 것 같다. 가진 것 같다. 진보된 항해 기술들을 가진 것 같다. 요거 바꾸는 것도 문제 낼 거야. 이거 대절의 수동태랑 비슷해. 여기서 it seems that 하고 요게 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to 부정사 그냥 동사로 쓰면 돼. 뒤에 똑같이. 이걸 위에다 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it seems 하고 대절 쓴 다음에 이 대절의 주어가 일로 가고 대절의 동사가 to 부정사로 바뀌었잖아. 그지? 이거 바꿔 쓰는 거 알고 있고 그들은 가졌다. 대형 보트를. 여기서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니까 대서양 전체를 여행할 만큼 충분히 강한 그것들은 그들은 바이킹들은 심지어 도착했다. 북아메리카에. 게다가 어떤 전설들에 따르면 according to 모모에 따르면 바이킹들은 사용했다. 크리스탈을. 태양석이라고 불려지는 크리스탈을. 그리고 그것은 도왔다. 선원들이 찾는 것을. 태양을 흐린 날씨에. 북대서양은 종종 가졌다. 어두운 하늘을. 폭풍우의 날씨 때문에. 하지만 태양석들은 허락했다. 바이킹들이 알도록. 뭐를 아냐. 어떤 방향을 그들이 항해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었다.